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,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혐의의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